내가 죽으면서 점점 힘이 쌓여가지고 강해지네. 뭐야? 동그라미 세모를 누르라는데? 뭐야 이거 뭐 변신이야? 가봐. 아직 게이지가 안 찼네. 안 찬 거 아니야? 생존 게임은 이따 저녁에 할 수도 있고요. 일단 오늘 데드 바이 데이라이트 할 생각이긴 한데 가봐야 할 것 같아. 와, 큰일 난다 야, 큰일 난다. 뭐야 방금? 야, 잠깐만 이러자. 잠깐만. 야, 이 자식들 봐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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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저기가? 잠시 세진다고요? 각성 상태 돼가면서. 아, 그냥 내 생각인데 이렇게 깰 바에는 그냥 있잖아. 아 근데 진짜 돈도 문제다. 돈 다 날린 것도. 이걸 하나하나씩 깨가면서 템을 개 재정비를 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여기서 저 밑에 있는 쓰러져 있는 병사들을 다 잡은 다음에 아 뭐하니. 아씨, 아 소울 날렸다. 계속 죽어가지고 너무 컨트롤 대충했네. 아이고! 정말 세이브가 절실한 게임이네요, 비블 샘플. 아 맞습니다. 아 미친, 아 못 봤네. 문마조님 고마워요. 1000원 감사드립니다. 아리가죠. 감사드립니다. 아직 뭐 스탯 뭐 찍을 게 없는 게 레벨이. 어 지금 레벨 나 자기 레벨 볼 수 있냐? 더 뭐 지금 내가 못 올릴 거야. 나 레벨 1이야. 그러니까 암리타를 가지고 레벨업 하거나 그러는데 지금 암리타 다 날려버렸어 미친. 암리타만큼 날리면 안 됐지 왜. 어? 잠깐만. 아 이걸 또 주운건가 지금 하나 더? 어? 애용도에 따라서 상.. 그게 다르네? 애용도라는 것도 있네? 이거 뭐야 이거 참백도였어? 이거 나랑 같이 숨쉬는 하나의 생명체였어? 그 위에 있는 저 돈으로 진행하다 보면 나오는 대장간의 템 합성화가 날 수 있다고. 아 위에 있는 오른쪽 밑에 있는 암리타 위에 있는 거요? 노란색 저거 위에 있는 거? 대장간의 템 합성한다고요? 저건 안 날아가나봐요.
보적에게 모기 베이. 미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 어딘가에 내 혼도 있는 거야 지금. 보니까 얘들아. 야 근데 지금 뭐야? 레벨 5가 여기서 뒤졌단 얘기야? 그럼 얘네들은? 레벨 5가? 나 레벨 1인데? 잠깐만 이거 나갈 수 있냐? 게임? 이 상태에서 나가서 뭐 레벨업 받고 올 수 있어? 여기 여정이 끝나야지만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스탯을 찍을 수가 없는게 레벨 1이라니까 나 몇번 말을 하냐 얘들아. 나 지금 이게 첫 메인 미션이고 스탯을 찍을 수 있는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CYM님 팔로우 고맙습니다. 스택을 안 찍는게 아니라 지금 못 찍어요. 레벨이 1? 지금 뭐야 있는걸로 암리탈을 가지고 나가려면 다른 데를 이동을 해야 되는데 아마 여기 깨야지 나갈 수 있어서. 살아? 거기서? 처음 죽는 데서? 아 거기는 못 잡는 게 여긴 힘든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아 할 수가 음슴이라고 한 거야? 없다고 얘기한 거네. 아. 그러니까 내 말 맞는 거잖아, 그쵸? 내 말 맞는 거 아니야 지금? 그 처음에 시작하는 거 거기서 레벨업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그치? 큰일났네 이거. 와 뭐야 이거 실사오냐 이거. 여기 내가 아까 뒤졌던 자리인데 이거 근처에 있겠는데. 아 나 소울 중발했지. 쟤 꼈다. 쟤 스태미너 개 썼다. 개이들 자 체력 먹고 나이스 선야. 그치 그니까 다음 신사 거기가 화토풀이라는 지역인거지. 거기 뭐 여기 뭐나요 위치가? 뭐야 활병이야? 야 활 쓰지 말고 내려와 이 자식아. 내려오라고요. 부적 먹었는데? 이거 뭔가 반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다. 아! 아! 아 지금 피가 얼마나 아까운데 저 자식 저거. 우쭈쭈쭈님 고맙습니다. 팔로우 감사드리고요. 큰일났다. 내려가서 여기서 싸웁시다. 팔이 안오는데 어마무시한 것들 들고 오시네. 야, 창 진짜 좋다. 창 진짜 좋다. 달려. 뭐 또 누가 날 눈치챘는데? 아, 위에 있는 놈이 뭐야?
헐랄라 온다, 헐랄라 와. 오케이, 제거. 이제 조금 잘한다, 그쵸? 우여, 씨, 우여, 뭐하는데야? 아니, 내가 진짜 말을 못해, 내가. 내가 말을 못한다고. 뭐야, 이거 어떤 패턴으로 싸우는 거야, 얘네? 아, 이건. 한두 명이 아닌데, 이거? 여기 가지 마야. 여기 갈 필요 없을 것 같지 않니? 여길 굳이 갈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사당의 위치가 어딨냐는 거야. 그게 이제 멀면 오지는 거고요. 하마화살 나왔어. 이게 말로만 듣던 가영이? 체험판이 이게 어? 여기다. 아, 여기서 하면 세이브 되는 건가요? 이제 저장이 되는 것 같아, 느낌이. 능력 개화. 아, 그럼 무조건 이거를 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구나. 아, 그렇구나. 그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근력, 체력 쪽 많이 찍어야 되고요. 강인함이나 무력이나 뭐가 다르니? 이건 공격력. 아, 강인함은 체력이네. 그러니까 다크소울 기준으로 말하면 여기서 근력이 생명력이고 강인함이 체력이야. 무게 중량 늘려주는 거. 그리고 무력이 이제 근력이야. 다크소울 아시는 분만 지금 이 얘기 무슨 말인지 알고 뭔 말 하는지 모를 거야. 다른 분들은 내가 무슨 단어 선택이 잘못됐다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정신력은 어? 정신력도 체력을 키워주네. 잔심 초기량. 아, 잔심에 그걸 늘려주는구나. 이거 뭐 사기 있습니까? 사기 테크트리 있어? 하나씩 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아니야, 이런 거 하나씩보다는 하나 쪽에 거의 투자하는 게. 일단은 체력 쪽에 투자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고. 무력, 이렇게 하나 갈까? 아, 골고루 찍는 게 나아, 이거는? 이렇게 갑시다. 됐어. 이것도 다시 애들 소환되나? 이거는 필요 없고요. 복납해야 될 거 개 많아요, 지금. 장궁도 있네. 이거 말고는 다 복납해. 요원검님 팔로 고마워요. 자, 목검 이거 복납. 암리터 3 주는 거야? 2도, 나 2도 안 쓰니까 복납해. 레어는 남겨둔다. 아니야, 레어? 레어 안 써. 앞으로 뭐 더 좋은 거 나올 텐데. 마사카리 복납. 난 창만 쓰니까 뭐. 이것도 복납. 어, 그럼 호흡이에요. 우치가타나 복납.
게임이 근데 깔끔하게 여기서 직접 장비해볼 수도 있네. 원래 파는 곳에서는 또 장비 시스템이 없거든. 그래서 또 벗어가지고 또 바꾸고 팔고 뭐 이런 것들. 장비품 출현율 요게 인간에게 획득한 암리타 플러스 2.0. 아 근데 스턴 면역이 너무 갈린다. 아 이거는 일반이니까. 아 저도 느끼한 거지만 그 템 복납하시다 보면 선약이 자주 나온다고요? 개이득인데요. 야 이거 재밌다 게임이. 괜찮은 게임인데 이게. 이게 좀 세이브만 많으면 어. 아 이게 또 희망 구문을 또 오지게 해놨네. 깰 수 있게 해놨어 게임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 게임을 여러분들. 자 좋아. 액세서리 나온 것 같으니까 방어 성능 오케이. 지금 한번 있어봐. 그냥 다 주워 담아가지고 다 팔아야겠네. 레어템 아니어도 그 뭐야 선약 나올 때 있나요? 그냥 레어템 복납 안 해도 선약 나올 때가 있어요? 필요한 암리타가 1500원이거든? 아 이게 밑에 한번 다시 한번 돌아야겠는데 그러면? 나아가다 뒤질걸? 이제는 뭐 여유롭게 게임해도 되겠다. 뭐야 이거 안 죽었냐? 이거 세이브하면 선약도 다 충전되는 거지? 어? 아 맞아 나 장궁 나왔었지? 내가 한번 덤벼. 아니 야야야 아니 야 무슨 시작이 이래. 아니 미친 뭐 시작이 이러지? 야 나 죽는다 나 죽어. 아니 야 잠깐만. 가만 있어봐. 이렇게 좁은 데서는 창이 짱이야. 오케이. 아 빡센 거. 다시 기도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게임을. 어 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게임을. 이제 좀 레벨업 좀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스킬 포인트 근력. 야 뭐래도 체력이 좀 채워주니까 그래도 부담이 좀 덜하네요. 전체적으로 뭘 찍어도 다른 것들도 좀 차니까 괜찮은데? 야, 나 근력 오른 것 봐. 데미지가 확 달라. 아닌가? 아까 내가 걔 몹을 잡아가지고 내가 좀 다른 애들이 더 약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여보세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그러니까 한글도 딱 깔끔하게 돼 있어 게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뭐 이거 뭐 스토리를 뭐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없어도 되긴 한데 한글이 있으면 좋지. 어 뭐야? 와 야 잠깐만 데미지 개오죠. 아! 아 미친. 그래봤자지 난 여기니까. 그래봤자지 난 여기니까. 그래봤자지 나는 여기니까. 일로와 일로와. 떨어져 떨어져. 떨어지는 순간 작살난다. 아 미친. 그런게 있어. 창무기는 벽에 붙어있을 때는 찌르기로 가는게 가장 좋아. 나 맞아 옆에 세이브 있으니까 컨트롤 개대충 하는 것 봐. 응? 템이 있었잖아. 뭐야 좋아 작은 영석. 이제 야 여기서 내 소울 찾아와야 돼. 뭐야 쟤는. 야 쟤 뭐야. 칭. 야 지들끼리 싸우는데 한 명은 먹기만 해 밥을. 나온다. 이제 잡는 캐릭터 같아 좀 달라 애가. 잡는 캐릭터 같아. 나 아니야? 레벨 7. 뭐야 보라색 템이 있네? 저기도 좋은 거구만. 해독제 좋았어. 나의 소울을 되찾았다. 일로도 뭐 갈 수 있네. 아 여기는 그냥. 어 뭐야 더 있어 애들이. 더 있을 것 같은데? 개수 2,000원. 이신수? 잘 모인다 잘 모여. 좋아 다 먹어주고. 여기는 뭐 없잖아? 사다리? 뭐야? 이게 내려갈 수 있다. 수많은 사람의 목숨에. 여기는 맨 처음이네. 아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었네. 근데 여기는 쇼컷 개념이어가지고 사다리 이거를 그쵸? 놔야지만이 갈 수 있어. 아까 발로 밀어서 내렸잖아요. 처음부터는 못 왔던 거네. 아니야 아니야 무리하지 마. 나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말고. 어 잠깐만. 아 저기지? 저 아니지? 오케이 여기 아니죠? 2,000원?
조금만 더 때려봐 애들. 여기만 좀 쓸어봐 더. 설마 죽겠어? 설마. 에이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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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겠어. 야 스태미너 소비 개우 저지. 나 위험했다 지금. 케이드. 그냥 여기 다 그냥 이제 척살인데 여러분들. 애들이 없어. 다 죽었어. 그냥 척살각인데 이거. 싹 그냥 밀어버리는 각이야. 어, 아이. 피 한번 먹고.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지친 상태에서 이러면 무적이라고? 아. 잠깐만. 어, 내가 위험한데 이제는. 살았어야지. 오케이. 선약을 주네. 도끼. 자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저기 여기 말고 저 오른쪽 위에 보면 아까 내가 문을 열어야 되는 지역이 있었단 말이야. 거기에 엄청 큰 몬스터가 가운데 하나 있어요. 걔를 잡으러 가야 돼요. 걔를 잡으면 내가 봤을 때는 템을 오지게 좋은 걸 줄 거야. 걔를 잡으러 가야 돼. 일로 가도 걔를 잡을 수 있나?